속보입니다. 61년 만에 집중호우와 3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중국에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샤댐 근처의 중국 쓰촨성 성도 청두 인근인 두장엔 상류지역 쯔핑댐에 매우 위험한 균열이 발생해 군 병력 2,000명이 긴급 투입됐다고 합니다. 쯔핑댐에 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폭우와 태풍 이외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쓰촨성에서의 지진들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지진들의 여파로 댐 391개의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이 중 2개는 대형댐, 28개는 중형댐, 나머지는 소형댐이며 중국 수리부는 댐을 비롯 수자원 시설들의 긴급 보수를 위해 주변 지역의 기술진을 급파했습니다. 수자원 업무를 총괄하는 수리부는 쓰촨성 쯔핑댐에 대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두장엔시 전체가 침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2차 재앙을 막기 위해 긴급 지휘센터를 설치하고 쯔핑댐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을 평소보다 50% 늘려 수위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수릉바 발전소 또한 최근 중국 윈난성에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 남서부 탕랑촨강에 건설된 수릉바 발전소는 32km에 달하는 송전선을 통해 성도인 쿤밍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릉바 발전소는 1912년 가동된 후 노후화된 관계로 산샤댐 붕괴 위기에 이후에 계속하여 전문가들이 붕괴 경고를 하던 발전소입니다. 중국 윈난성에 있는 지난 110년 동안 10억 킬로와트를 공급해온 수릉바 발전소는 최근 중국 남동부 푸젠성과 서남부 윈난성에 폭우가 내리면서 붕괴 가능성이 또 경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우핑양 한 마을에서는 어제 7월 8일 금요일에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과 주택 등이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주민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푸젠성 우핑현에서는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끊기고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수릉바 발전소가 있는 윈난성 추베이현에서도 홍수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실종자 4명 가운데 2명은 긴급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신문망은 이번 윈난성 폭우로 추베이현에서만 도로 130여 곳이 유실되고 주택 150여 채가 무너졌으며 12만여 명이 재산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1912년 정식 가동이 된 수릉바 발전소는 현재 댐에 균열이 생겨서 곧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산샤댐 그리고 진사강의 바이어템 댐과 마찬가지로 댐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댐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큰 재난 상황에 댐이 무너질 것 같지만 댐은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기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산샤댐 역시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댐들도 작은 균열, 미세한 구멍에 무너지게 되며 그동안 수많은 댐들이 그렇게 무너져 왔습니다. 또한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올 2022년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댐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약 7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러양시의 이허탄 댐에 20m 높이의 균열이 발생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중국은 홍수로 인한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